부야. 자, 오늘도 플레이 해보는 뭐야 봐요 동물의 수 3일차죠? 3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온 희쁨 교수님입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새 2월 16일이 되었군요. 왜 이거 날짜 일일이 다 얘기해주냐? 내가 얼마나 동물의 숲을 또 안 건드리고 있었는지 상기시켜주는 건가? 와, 드디어 박물관이 생기는 건가? 엉덩만 섬. 너 좀 세게 문다. 자, 오, 오늘 할 게 많아 자기야. 오, 뭐야, 나 집 생김. 자기 성공했나? 마이홈 완공을 축하합니다. 쾌적한 생활을 위한 팁이 있어? 전등. 오,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구나. 인테리어 모드, 창고 열기. 창고 열기? 이게 창고? 창고야? 응. 창고 어디 있어? 어떻게 넣어? 자기가 버튼을 누르면 그게 창고로 들어가. Y키인가? 금고 속 옷으로 갈아입을까? 응? 집이 넓어졌어. 좁아. 이쪽에선 못 미네. 근데 그걸 왜 전시해놨어? 집에다가? 둘 데 없어서. 팔면 되잖아. 아니, 박물관에 넣어줘야 돼. 가자. 집은 좀 나중에 둘러보고. 뭔가 왔어.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 항상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너굴 포트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일 교환 서비스로 교환하신 물품을 보내드립니다. 오, 왔구나. 수영복. 어? 어? 마이홈 완공을 축하드립니다. 해피홈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집을 지은 업체가 해피홈 아카데미야? 이거 어떻게 다 지워요? 선물 다 받았는데 다 필요 없는데 어떻게 지워? 비. 비는 닭지잖아. 지워지. 안 지워지나? 아, 편지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일일이 지워야 돼? 오, 그러네. 마이너스. 야, 지금 별똥별 소리 들려? 아니. 아, 찡찡 하는 이 소리야? 그거 보면서 이제 소원이 들리면 다음날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다? 엄마 편지 버려. 자기야. 그거 장난이지? 혼수 두면은 진짜 나 개 화낼 거임. 아니, 별똥별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혼수 두지 말라고. 나 혼자 알아가는 재미를 만끽하게 해줘. 난 인벤토리가 없다. 아, 이거 열어보자. 선물. 잠수복. 이건 뭐야? 목재 사이드 테이블?
여기 쓰잘데기 없는 곳 많이 주네. 근데 그거 내가 얘기한 이유가 그건 뭐지? 게임 내에서 안 알려주거든? 그래서 서로의 입에서 입으로 알려주는 그런 공수 티켓이 그래도 안 돼. 그래? 나 갈래. 잘 가. 구엉이 아저씨.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인상이 다르긴 한데 그래. 맞아. 야, 보르메가기 이를 저준다. 저 가격을 꼬르르 여준다. 좀 이성의 관계를 안 넣어서 여자를 저를 주준다. 앞으로 대중적인 날을 꼬르르 여준. 꼬르 저의 기사가 지지고 하늘은 저 둥그림. 저 너비를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 좀 지지준다. 근데 그 은들과 이런 문제 가지고 대화를 들으면 좀 지수도 비어하다뇨. 꼬라 좀 가지는 고르르 하게 근견 보고만 여준을 뒤진 모자진 자는 너를 들으자뇨. 공주주와 물을 입에 그저 지지로 마음을 간다. 화서? 제가 보니 이성의 눈을 감는 듯 그놈이 계정 나만 두고 저를 듣 그 계정은 생각이다 그놈은 오호 눈도 새로 하겠는 좀 생각 오르다 그 인내 주마 그 눈으로 대고를 보내 그 빛 얘네는 모든 거를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구나. 신기. 아! 드디어! 아! 부엉이 만세! 유용한 거 다 준다! 시간 내줄 때 강남으로 화성을 찾으러. 열다섯 종류의 전시품이 더 필요하다고? 배터리가 부족하대. 이거 왜 충전이 제대로 안 됐지? 자, 이거 하나씩 이제 부엉사마한테 갖다 줘야죠. 귀찮군. 아저씨. 기증할래. 얘도 뭐 기증하면 뭐 주겠지? 자. 설명을 한다고? 뭐야? 아니, 딱히 정보가 엄청 유용한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렇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자, 아, 지금 아이템 정리를 좀 할게요. 내가 이제 집이 생기고 여기 창고가 있으니까 뭐하노? 근처에 두기 수납하기. 이런 식으로 수납하기가 되는구만. 이런 건 뭐다 어디다 쓰지? 난 인벤토리 정리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인벤토리 상에서 이거 옮기는 거 못해? 오! 돼! A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되네요. 안 되는 게 없구만. 갓겜. 됐어. 이 정도 넣었으면은 일단 가져가자.
발자국 소리가 되게 듣기 좋네요. 강마루를 신발 신고 걷는 이 소리. 딱딱딱. 혹시 힐링 게임? 이제 인벤토리 없지 않냐? 안녕, 보아. 기증할래. 좀한 번에 못 하나? 옐로우 퍼치. 보통은 설명 안 들을 것 같은데 나 너무 궁금하거든 얘가 뭐라고 할지? 전 그냥 다 보겠습니다. 귀여워. 뭐야? 오, 바로 연속으로 줄수 있어요. 클리오네. 좋아. 리마키나. 황어. 그래? 확실히 뭔가 엄청 유용한 정보는 없네. 붕어. 그렇군요. 넙치. 그럼 가자미는 뭔데? 가자미랑 차이점을 얘기해 줄줄 알았는데 그런 건 얘기 안 하네. 배추 흰나비. 어? 왜? 안 좋아한다고? 왜? 안 좋아하는데? 아니,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는데? 기분 나쁘다고? 아니, 새가 벌레를 싫어하면 어떡해? 마지막 납죽이게.
아 그래? 이 정도가 지지드라 하네. 꿈을 제가 잠고 드리라. 하늘은 소금 나게 목에 좀 지가도록 하리라. 이제 강들은 개그가 좀 봐라. 일곱 종류. 아 그래도 제 강들과 지르자. 아 내 인벤토리에 기증할 물건이 있으면은 또 기증하실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와 이거 진짜 게임 신경 많이 썼네. 인벤토리에 더 이상 기증할 게 없으니까 그 얘기를 뭐야 이거 그 얘기를 안 하네.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쇠똥구리. 아 왜 또? 설명해 줘. 너 벌레 안 먹어? 동물의 변을 먹으며 생활하는 곤충. 아 부엉이는 고기를 먹어요? 곤충이 아니라? 곤충도 먹지 않을까? 새잖아. 동사리. 동사리가 나를 노릴 리는 없잖아. 왜 저런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오징어. 그래? 얇은 뼈가 껍데기의 흔적이라고? 말도 안 돼. 좋아, 네 종류 남았다. 이제 짝대기 만들고 삽 만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게 상식도 잘 알려주. 눈사람 어디 갔어? 내 눈사람 찌! 가버렸구나. 아! 잠깐만, 내 집에는 다이키트가 없잖아. 나가. 빨리 우리 집에도 하나 만들자. 얘 뭐해? 뭐야? 해결 방안도 안 가르쳐주고 두 사람이 어떻게든 잘해달래. 이 미친 사채업자. 오 그래?
어? 98,000? 마일로 내도 돼? 마일 여행권? 그게 뭐야? 마일로 교환할 때만 손에 넣을 수 있는 스페셜 여행권. 아, 다른 섬을 갈 수 있구나. 다른 무인 섬을 가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그 동료 영입 그리고 이 섬에서 나지 않는 희귀한 작물들 같은 거를 파밍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주민 납치 티켓이라고? 가보고 싶다 나도. 일단 그래도 마일리지는 모으는 게 우선이니까 착용하기. 와 귀여워! 잠깐 나 이대로 바다 갈 수 있나? 아 일단 작업부터 하고. 높이 뛰기 장대. 고고 끼끼 고가 고가 끼끼 고가. 다 만들래. 삽. 엉성한 삽. 엉성하지 않은데 너무 귀여운데. 고고 끼끼 고가 끼끼 고가 고가. 그만할래. 가자. 아! 할 게 있었는데 그냥 나와버렸네. 야 ATM기에서 마일리지 받아야지. 여기에 또 뭐 쓰레기 없네. 이거 언제 생기는 거야? 아싸 50원. 잠깐만 나 너굴 마일리지 왜 이렇게 많아? 나 왜 3000이나 있어? 분명히 저번에 1회 할 때까지만 해도 한 400 있었잖아. 2일차에 내가 모았다고? 곤충 채집, 눈사람 만들기, 과일 나무 묘목 심기, 목재 구하기, 낚시. 잊지 말고 오늘도 1회를 열심히 해봅시다. 가자. 아 이게 초반이라 퀘스트 할 게 많아서 금방 모인 거야? 됐다. 눈사람 2호를 만들자. 몸통이 이 정도면 되려나? 좀 작은 것 같은데. 다른 머리 찾아봐라. 어? 뭐야 이거? 저번에
빛나는 거를 봤는데 삽이 없어서 못했죠. 이렇게 하면 되나? 오! 와! 천벨! 이거 왜 계속 빛나? 어, 됐다. 왜 돈이 심어져 있냐 이거? 너구리가 세금 세탁하려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 아닐까? 근데 이제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가 주인이지. 빠빠빠. 어! 뭐야? 부딪혔더니 없어졌어. 그 머리 안 올라가죠. 몸통이 아직 작은가 봐. 아이씨. 아, 눈사람. 어, 깜짝이야. 주민 되게 오랜만이구나. 안녕. 연꽃님 우산? 저 생방송 처음 봐요, 플레임님. 반가워요, 송아용. 뭐 또 말 걸면 또 뭐 주냐? 이야기하자. 오, 막 집도 놀러오고 그러나? 애들? 눈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눈덩이가 없어요. 눈덩이를 내가 직접 만들 수는 없나? 이 바닥에 있는 것들 통해서? 눈덩아 어딨니? 저 일단 삽을 얻었으니까 이걸로 엄마가 준 오렌지를 심자. 빰빰빰빰. 아우, 집이 아주 휑하네. 이 섬은 북반구인가요? 남반구인가요? 북반구죠. 지금 2월달인데 겨울이니까. 나만의 작은 오렌지 나무 여기다 심어야지. 하나 심기. 파! 아, 또 렉 걸린다 이거. 가끔씩 이렇게 끊기더라.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괜찮겠지? 예. 이제 목재 구하기. 엉덩이 도끼 나와라. 나왔다. 촛! 딱 세 개씩만 나오네.
진짜 이거 개쌉 노가다 게임이구나. 새삼 느낀다.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핵노가다 게임. 물고기 다섯 마리. 조준을 잘 해서. 봤냐? 봤냐? 봤다. 붕어. 여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오, 예, 봐봐. 삽. 아이씨, 장착 아이템이 너무 많아. 이게 뭘? 화석이야. 근데 주머니가 가득 찼어. 바꿀래. 쓰잘데기 없는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이거 버리자. 됐다. 빨리 가서 인벤토리 정리하고 오자. 화석, 화석, 화석을 태웠어요. 안녕? 비주 허지를 보거나 제가 도 비비비님 어제운지 말로 오호 정말 지금 화석 자 오호 인근은 그러합니까? 이야 역시 제 생각이군요. 이거는 다 끈들고요. 오르 이 밤은 가정도 되고 오호 끈끈 오호 가게를 갚는 예상되는 나무 냉각을 빚어준다. 이구아노도 내 머리 내 이거 뭐 기정 안 하면은 팔 수 있어? 이거 뭐 어디다 써? 무조건 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팔 수도 있어요? 설명도 해주네? 중형 초식 공룡. 이구아노도 두 발로도 보행 가능하다고? 아 근데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네 발로 뛰는 게 더 빠르지 않아? 발톱으로 육식 공룡의 공격을 막았다고? 대박. 발톱이 얼마나 크길래? 상상이 안 되는데. 세 가지. 세 종류 남았다. 개강까지 얼마 안 남아서. 근데 나 바다에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바다로 가볼까? 안 가지잖아. 어떻게 다이브 하는 거야 이거? 아 도구 때문에. 오! 오!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쉣! 와 신기해. 이렇게 맵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물망으로 쳐져 있구나. 너구리가 나 도주 못하게 아 작업을 쳐놨어. 이 자꾸 이상한 거 들려. 어? 여기 뭐가 있어. 어? 오! 어? 응? 말매잘!
폭수에 독이 있다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네. 아, 이게 잠수가 되는구나. 쩐다. 아까 히쁨이가 말했던 것처럼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어볼까? 어? 빌었어! 소원을 몇 개를 비는 거야? 왜 소원 빌면 뭐해? 100만원 후원받게 해주세요. 기도. 이제 이루어지겠지? 뭐야, 쓸모없어. 아, 다음날 알게 돼요, 소원 빌면. 아, 건너편에 잡초 있는 거 불편해 죽겠네. 아, 이거 뭐, 나 인벤토리가 부족하냐? 아이템 정리 좀 하자. 어? 상담 받고 싶은 게 있다고? 아, 지금은 좀 좋아. 아, 아, 짬 처리시킨 거 지금. 아이, 뭐야? 그러면 받아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시켜? 해줄게! 20만 벨만 가지고 와. 어쩔 수 없지. 선택지가 무조건 알겠다잖아. 나 싫어 없어? 싫어? 각 30개? 철광석은 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오늘 이거 달성하고 자자. 어, 이거 뭐지? 연꽃잎 우상 배우고. 아그리젠트 씨 구독 감사합니다. 팔고 싶어. 팔자. 오렌지 심어달라고? 이미 하나 심었어, 오늘. 철광석은 돌을 삽으로 치면 나온다고? 나도 알고 있었어, 젠장! 나도 얼추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긴 했다고. 훈수두지 마! 차! 어, 나왔다. 아니! 그냥 돌도 나오네? 어, 뭐야? 칠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이러다 삽 부러지는 거 아니야? 뭐 하세요? 점토도 나오네?
이게 은근히 에임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야 플레임! 어 뭐야 나 부르는데? 응? 뭐야 귀여워 왜 이래? 고백하려고? 아씨 벌써부터 결혼 라이프를 하긴 좀 부담스러운데. 맞아 어떻게 알았어? 엉덩삽이 아닌 거야? 그냥 삽이야. 대박. 잘 됐다. 아이 왜 자꾸 키를 잘못 누르세요? 알리시라고요. 엥? 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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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이상해, 돌 이상해. 돈돌이야, 돈돌. 한 번 더. 안 나오네. 어? 쟤 뭐야? 저기요. 어 깜짝이야. 에? 에? 놀라서 너 영역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너도 유령이잖아. 어, 영웅. 그래 또 찾아달라고? 잠자리 제로 영혼을 잡을 수 있는 거였어? 게임이 왜 이렇게 귀엽냐? 뭐 어쨌든 알겠어. 잡아. 어? 잡았다. 깨빈의 영혼을 잡았다. 왠지 차가워. 바로 이렇게 하나를 발견한다고? 어? 어, 나 이제 잠자리 채로 뭐 좀 잘 잡는 듯? 어? 저기 영혼 보여. 저기 영혼이 둥둥 떠 있는 게 보여. 좋아, 이 깨빈의 영혼을 모아서 너구리한테 팔자. 비싸게 쳐주지 않을까. 일단 계정할 것부터 하고. 어? 영혼도 기증이 되나? 기증할래. 말미장. 안타깝게도 영혼은 기증이 안 되네요. 이 정도 마시든 다음에 그는 제가 자르고 그대가 밤을 왕 맨날에 멋이 정지 가도록 하리라.
오케이. 땡큐. 두 종류. 오늘 개관하고 만다. 다음에 또 뭘 해야 되지? 어? 천벨이 왜 인벤토리로 들어와 있어? 벌써 2만 벨이구만. 이 점토, 돌 이런 것들도 다 제작 재료겠죠? 일단은 그냥 모아둡시다. 산호? 산호도 필요하나? 일단 집에다가 인벤토리 정리해. 영혼 팔아보자고? 오케이. 기다려봐. 일단 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 이게 아닌데. 수납하기. 가자. 빠밤 빠빠빠빠빰. 영혼도 왠지 안 팔릴 것 같지만 일단 팔아보자. 얼만지나 팔고 싶어. 아, 안 팔리네. 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아, 뭐든지 다 매입할 줄 알았던 너구리도 사양하는 게 있군요. 좋아, 이제 개쌉 노가다의 시간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파밍해주겠어. 얘 왜 안 나오냐? 원래? 어? 케빈 형의 영혼. 기다려라, 최케빈. 야! 에? 하! 하! 어? 여기 삽. 곳이 있네. 와서 30개씩 필요하다고 했지? 죽도록 도끼질만 하면 되겠네 오늘. 어? 저 위쪽에. 아, 이건 장대 높이뛰기로 안되나 보지? 뭔가 다른. 아, 나 이제 전역을 다 둘러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높이가 있는 지대가 있네. 낚시해야지. 야, 이제 모든 곳을 다 둘러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 빨리 물어! 아, 겁나 간보네. 얘 뭐야? 오징어구나. 에? 엉덩 낚싯대가! 아직 퀘스트도 아직 다 안 했는데. 얜 왜 사져있냐? 어, 뭐야, 저기 영혼 있어.
가자. 이거 다 찾은 거 아니야? 드디어 끝이야. 세빈에게 돌려주러 가자. 세빈 형! 아 뭐야, 되게 불쌍하게 생겼다. 얘 영혼 빠져가지고. 여기 야 아니 야 이빨 귀여워. 안 돌려줄래? 안 돌려줄래? 안 돌려줄래? 아이고, 아 계속 해보고 싶은데 이거 안 돌려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뭔가. 괜찮은 건가? 근데 너무 귀여워서 멈출 수가 없어. 어? 무서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어. 화낼 거예요 이러는데? 에? 아, 이제 무한 루프인가? 변함이 없네. 올려주자. 아니, 왜 화낼 거라고 해놓고 화 안 내? 뽀뽀뽀뽀뽀뽀뽀. 아 귀여워.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과 조금 값비싸 보이는 물건?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내가 너무 많아서 좀 흔한 거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값비싸 보이는 걸로 가자. 아! 뭐야! 아! 아 뭐야! 농구 꺼울 때가 어딜 봐서 갚죠! 아이씨! 농구 꺼울 때 이 주변엔 둘 자리가 없어. 에이씨 잡초나 먹자. 그지 같은 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잡초나 뽑으면서 살아야지. 궁금하니까 설치해보라고? 일단 이 땅부터 정리하고. 화석이 은근히 되게 자주 나오네요. 흔한가? 화석은 되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온 요소 중 하나잖아? 새삼 나이가 들고 나서 다시 화석 얘기가 나오니까, 화석 얘기를 들으니까 나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어때? 과거 생물의 그 잔재가 돌로 남을 수 있지? 자연의 신비함이란.
확률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부 다 화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 지질학과였죠. 석탄도 따지고 보면 화석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는 하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녹아가지고 영양분이 그냥 자원이 된 거라고 치면은 화석은 그게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구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1캐를 뭘 달성을 안 했나. 눈사람이랑 곤충 채집도 해야 되네. 이거 되게 많네. 이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되게 또 옴짝달싹 그런 느낌 들 것 같아. 이걸 언제 다 치우고 있어? 나는 비세라 하면서 진짜 뭐라고 해? 조곤조곤이?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많이 겪어봐서 괜찮긴 한데. 다른 플레이어들은 잡초 이렇게 다 안 뽑아요? 그냥 방치해놔? 지저분하잖아. 더러운 거 어떻게 잡아놓네? 하다 보면 또 다시 자란다고? 그럼 다시 뽑아야지. 생긴 대로 사나보죠 뭐. 아, 포기하지 마, 너의 인생을! 잡초가 나중에 쓸모가 있다고? 어? 그럼 이거 팔면 안 되는 건가? 애초에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아이템은 다 존재 의의가 있기야 하겠지. 복제 얼마나 모았어요? 저도 몰라요. 그저 캘 뿐. 도끼 부서질 때까지 캐보자. 하늘도 이쁜데 땅만 보이네요. 이게 근데 하늘을 보고 있는 상태에선 작업이 안 돼. 나도 하늘 보면서 하고 싶은데. 아! 안 돼! 엉덩 도끼! 아, 이제 엉덩 도끼는 끝났으니까 낚싯대 들고. 아! 낚싯대도 부서졌지. 이런 재기라 그럼 잡초를 줍자. 잡초도 없어. 잡초가 없어. 아, 내 잡. 어? 이거 저번에 못 터뜨렸던 그거다. 근데 맨날 미묘하게 물가에서 저러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게 맞나? 오! 아! 아이씨. 네. 아, 내 첫 선물이. 뭐야 이거 왜 첫 번째 게 도장이 안 찍히고 버그인가? 워터 해저드. 풍선 선물을 물속에 떨어뜨렸어? 골프에서는 워터 해저드라고 해구리. 그 원통함은 나도 너무 잘 아니까 아차상으로 마이를 대신 선물할게. 오, 아, 빠뜨리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잘했다. 에? 별똥별에게 소원을 한 번 빌면은 방금 첫 번째 도장을 찍는데 갑자기 30개로 뛰는 건 무슨... 제정신이세요? 열심히 빌어야겠는데요? 겁쟁이 귀신. 아니 귀신도 10번 봐야 돼? 땅속에 돈이? 운이 좋은 편. 랄랄라. 만원. 너굴 마일은 무슨 용도예요? 모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용도입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뭔가 다른 유용한 아이템들과 같이 교환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간이 다이를 만들어서 잠깐만요. 야, 나 잠깐만,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내 눈앞에 대놓고 이렇게. 어떻게 쏘는 거지? 오! 나이스! 와, 첫 풍선 선물이야. 이걸 놓칠 순 없지. 집어넣고. 확인. 집어. 뭘까? 옷이네? 오! 뭐야, 멋있어. 괜찮은데? 딱이다. 아, 밥 먹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자, 아 배불러. 이걸 왜 근처에다 둬, 멍청아. 잠깐만, 나 나뭇가지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야? 재료 도구들 만들려면은 나뭇가지가 많이 필요한데. 나뭇가지 내놔.
나뭇가지.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내 주변 나무 너무 가난해. 갑자기 막 나오는데? 이게 한 나무당 한 다섯 개 이상 계속 나오네? 계속 흔들어 봐야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무 꺾이겠다. 안 꺾여. 야, 이렇게 굵고 아름다운 나무가 내가 이거 몇 번 흔든다고 꺾이겠어? 이거 진짜 많이 흔들면 꺾이냐? 아니겠지? 제가 약 2년째 보고 있는 장작인데요. 1시간 넘은 거 끝까지 본 영상은 스콘을 끝까지 봤어요. 처음으로 4시간짜리 끝까지 봤어요.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셔서 이렇게 1,404원을 드리네요. 왜 1,404원이야? 언제나 즐겁게 해주셔서 언제나 고맙고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일반인. 정말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쉽게도 글자 제한 때문에 요. 아주 1,404원으로 뽕을 뽑으셨군요. 하고 싶은 얘기 다 쓰고. 감사합니다, 일반인씨. 요즘 녹화 중일 때는 후원은 조금만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재밌는 영상들 중에 가장 슈퍼 똥겜인 스콘을 봤냐? 긴 영상 중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제작을 연꽃잎 우산. 아, 이게 잡초 15개구나. 목재 사이드 테이블 하나도 필요 없어. 난 저런 인테리어 소품이 제일 빡침. 아! 돌이 필요하네. 그러네, 도끼인데 당연히 돌이 필요하겠지. 이거라도 먼저 만들자.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 돌. 이거 영상으로도 올라가냐고요? 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럼 나무가 생각보다 되게 부족한데? 꽤 많이 캤다고 생각했는데 다 어디 갔지? 그 많던 목재가? 다 팔았잖아요. 아니야, 나 안 팔았어. 목재 안 팔았어. 목재 안 팔고 다 집에 넣어놨었단 말이야. 아니냐?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실수로 팔았나? 다시 보기를 봐야겠어.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그걸 팔았다는 게. 도끼를 하나 더 만들자. 좀 집중적으로 나무만 캐게. 그리고 낚싯대 없었지, 우리? 낚싯대 우리 만들었나? 어, 낚싯대 만들었구나. 야, 나 이 정도면 진짜 치맨데? 무서워. 왜 이래? 야, 화석 갖다 바칩시다.
우엉아. 아, 화석은 감정이 필요하구나. 감정 먼저. 어, 한 번에 감정이 되네. 뭐야, 왜 감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해? 두 종류 이거 갖다 바치면 되는 거 아니야? 프테라노돈의 머리 지라마야. 지금은 사용할 수 없어. 화석은 사용이 안 되네. 근데 만약에 일반인이 이렇게 진짜 화석을 발견하면 기증이 아니라 박물관 같은데 팔 수 있지 않아요? 아닌가? 그런 거는 국가 자산이라서 기증을 해야 되는 건가? 팔 수 있지. 어. 근데 왜 얘는 그냥 계속 그냥 달라고만 하냐? 공룡시대 살던 초기 포유류? 얘는 크기가 작구나. 그래서 다른 화석들은 뭐뭐의 머리 이런데 얘는 머리가 아니라 이름만 적혀 있었어. 아, 화석을 팔 수도 있어. 너구리한테. 아, 근데 걔네들은 뭐든지 다 사니까 걔네들한테는 팔 수 있겠지만 얘 말이야. 얘 부엉이. 얘는 왜 나한테 돈 안 줘? 공룡시대의 마지막에 등장했던 잉룡? 네, 파충류라고? 금욕적인 모습이라니. 와, 드디어 박물관 개장. 또 내일 되겠지 이거? 에이씨, 바로 안 되는 게 참. 아니 근데 아까 그 선물 상자 때문에 밥 먹다 말고 녹화 시작했는데, 아니 밥 아주 먹어야 돼 나. 밥 먹을 거임. 자, 계속 가자. 곤충 잡아야 돼. 곤충 잡는 것도 도전 과제야. 지금! 짜잔. 할 거 진짜 많다. 그냥 뭐 이런 재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No. 짜잔. 멋진 옷 위에다 다시 잠수복 입기. 어! 벌써? 왜? 요? 에? 아, 부드러운 나무구나, 저건. 아이씨. 아! 인벤토리 좀 늘려주세요, 제발. 인벤토리 한 5줄 정도로 늘려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가방 같은 거 없나? 이 산호는 왜 계속 갖고 있는 거야? 농구 골대. 됐어. 정리정돈 카드라는 게 마일샵에 있다고? 오. 삶의 편의를 올려. 삶의 편의를 올려주는, 아! 이런, 씨. 삶의 편의를 올려주는 아이템이 마일샵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구나. 엉덩체가 하늘나라로 가. 얘는 왜 나갔다 오면 계속 생기냐? 아, 잠자리 채 만들러 가는 중이었지. 아니, 나 청년 침에 맞다니까. 이거 정신 머가리가 없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지 내가? 마일샵에서 삶의 편의를 올려주는 너굴 마일 교환 6450. 좋다. 언제나 쓸 수 있는 도구 레시피. 주머니 정리 테크닉. 이거다. 더 필요한 거 없지. 도구도 쉽게 즐겨찾기. 이것도 같이 하자. 주머니 정리 테크닉 5000마일입니다. 아우, 열심히 모아놓은 거 다 써버리네. 우와! 대박. 그렇구나. 이해했어! 주머니를 정리하는 요령을 알았다. 이제 짐을 좀 더 넣을 수 있겠어. 어? 한 줄이 더 늘었네. 대박. 아니, 나는 이게 인벤토리를 한 번에 이제 보기 좋게 정리하는 그런 기능이 오픈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줄이 더 생기는 거였네요. 도구도 쉽게.
인쇄되는 거 너무 리얼해서 되게 좋다 뭔가. 동숲이 약간 그 진짜 갬성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네. 밖에 있을 때 위키를 누르면 즐겨찾기를 사용할 수 있나봐. 치매랑 건망증은 틀려요. 달라요, 달라요. 흘림은 건망증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즐겨찾기를 어떻게 해? 빼기, 등록하기. 너무 편하다. 이제 뭐하지? 나무 마저 캐야지. 뭘 뭐해. 어떻게 하라고? 엉도. 왜 자꾸 안 나오냐 얘는. 돼지나무. 우리 1캐는 지금 뭐 남았는지부터 좀 볼까요? 뭐야 이게? 어쩌다가 달성이 돼버렸네? 눈사람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 야, 곤충 채집에 나방은 포함이 안 돼?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제 두 번 잡은 건가? 나방을? 기억이 안 나. 뭐야 이거? 다이를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지난번에 새 근육 트레이닝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다이 레시피가 생각났어. 다른 사람들도 만들어줬으면 해서 레시피를 가르쳐줄게. 레시피 얻기. 정글 바다. 이게 뭔데? 코앞에다가 찌를 던져버리네. 글리오네. 물어. 봤다 봤다. 갱이. 어? 야! 농어. 농어 비싸겠지? 커다라니까? 팔아보진 않았어. 어, 다 했다. 이제 곤충만 잡으면 돼. 잡초다. 잡초 못 참지. 잡초.
잡초 장인이 아니라 잡초 광인이야. 나무 뒤에 숨겨져 있는 것도 빼먹지 말고. 어차피 다시 자랄 거라고? 그럼 그때 또 뽑는 거야, 알겠어? 그렇다고 지금 이 지경처럼 다시 자라나있진 않을 거 아니야. 뭐 끼켜봤자 조금 이렇게 잘하겠지. 아 이것도 불편해 죽겠네. 야 덮어. 오이오! 여기로 못 올라간다 이거지. 파도 소리 되게 좋다.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들리긴 하는구나. 들려요? 너네도 여기 있니? 뭐가 달성된 거야 지금? 야, 이거 가져가고 눈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곤충 채집도 해야 되고 채집이랑 눈사람. 돌도 미리미리 캐자. 우와 이거 뭐 몇 번이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부자야 이 돌? 여섯 번이나 나왔네. 아니 여기에도 이렇게 잡초가 많이. 화석 돈이 떨어지는. 아빠.
얘들아 나 졸려. 이 집만 계속 가고 있으니까 졸려. 세 마리. 나 오늘 콘텐츠 열심히 찍을라 했는데 아직 존보이드의 그 피해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힐링 게임을 하고 있으니 잠이 미친 듯이 오네. 왜 안 집어져? 어? 왜 안 집어지? 왜 안 집어지지? 어? 버그인가? 지금은 또 집어지네. 공속 게임도 예상을 못했나봐. 이렇게 잡초를 다 줍는 미친놈이 있을 줄이야. 잡초를 하도 많이 입력하니까 이제 고장이 난 거지. 아니 이걸 무슨 천명이 보고 있어. 너네 진짜 할 짓 없다. 내가 할 말은 아니.. 어? 아니 뭐해 뭐해 뭐해. 아니 컨트롤 헷갈려 죽겠네. 어따 쏘노? 아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너무 멀지 않아? 아 올라가 버렸어. 아이씨. 얘라도 잡자. 아 왜 자꾸 취소 키를 눌러? 뭐야 잠자리 어디 갔어? 엥? 어 있다. 더 앞에서 했었어야 했다고? 더 가까이 가서 써야 됐다고? 내가 아직 많이 안 해봐서 잘 몰라. 됐다. 아마 눈사람은 못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 눈사람 근데 되게 많이 준다. 250이네 웬만하면 하고 싶은데. 여긴 막혀있군요. 야 근데 인벤토리 한 줄 늘어났을 뿐인데 진짜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하자마자 이게 실합니까 여러분? 왜죠? 아 잠자리를 계속 잡아가지고 그렇구나. 잠자리를 좀 풀어줄까?
어차피 1캐 완료하려고 했었던 거니까요. 얘네들은 그냥 놔주자. 내가 아! 엉도 빨가려. 깨졌네. 복숭아를 먹어보라고?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복숭아 먹었던 거 다 날라갔네? 소화됐나? 이걸 먹으면은 힘이 고렇게 세진다면서? 이것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나? 안 되는데. 돌을 한 번에 쪼갤 수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 돌을 찾아보자. 와씨! 벌레다. 근데 돌을 부수면 안 나오잖아. 자원이 그냥 부서져 버리는데 돌만 주는데. 얜 뭔데 이렇게 커요? 굉장히 수상하군. 무슨 물고기일까? 좀 잡아나 보자. 잡아나 음나나. 코앞에 던져놓고. 농어인가? 응? 어? 붕어가 아니라 잉어야? 다른 거랑 바꿔야 돼 이거. 이거 버려. 됐다. 오, 가자. 박물관에 갖다 주러. 멍이 안녕. 새 기증품 접수는 잠시 중단 중이라고? 아니 이런. 일단 화석. 스피노사우루스의 몸통? 잘 갖고 있어야겠다. 화석을 바닥에 던져놔봐 봤냐고? 오, 이것도 전시가 되려나? 배치하기. 오, 야, 와. 어, 나 깜짝 놀랐네. 어, 약간 무섭게 생겼다. 아니, 왜 갑자기 디테일이 이렇게. 뭐야, 이게? 내가 알던 동섭이 아니야. 왜 갑자기 실사가 나? 쟤만 갑자기 그래픽이 달라지는데? 일단 수납하고. 수납. 이거 혹시 오랫동안 음식물들 오랫동안 놔두면 썩니? 썩어서 없어지나? 복숭아 같은 것들? 안 썩어요? 다행이다.
됐다. 나머지는 다 팔자. 잡초는 안 파냐고? 잡초는 뭐 나중에 필요있다던데? 그래서 일부러 안 팔고 있는 건데. 오징어 나방 클리오네 정갱이 농어 실 잠자리 나방. 왜 이렇게 많이 줘? 뭐가 비싼 거지? 자냐? 왜 이래? 지금은 자고 있나봐. 야 자냐? 나랑 놀자. 야 엉덩만 섬은 항상 밤이란 말이야. 지금 시간에 자면 너 나랑 영영 못봐. 야! 아 나 이 시간밖에 안 활동 안하는데. 이래서 일반인들이란. 유튜버는 일반인들과 친해질 수 없는 건가? 와 잡초 개 많아. 부드러운 나무만 40... 사, 아니 4개만 더 있으면 되네요. 좀 더 캐고 오자. 탐슬이 뭐야? 아 그러니까 시간 조정해가지고 하는 거? 난 그런 거 절대 안 해. 그게 이제 게임의 필수적인 요소면은 하는데 난 그런 거 안 해요. 진짜 아침에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아침에 할.. 아 이런 개새끼. 뭐야 이거 엉도 오늘따라 좀 빨리 부서진 느낌인데? 낮에 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낮에 방송을 하고 말지. 절대 편법을 쓰지 않겠소. 바로 다음날 타임슬립 할까? 나뭇가지였냐? 도끼가? 나뭇가지 맞겠지? 라라 라라라라라 뭐야 이게? 아 이게 정글 바닥이구나. 잡초와 점토로 만드네. 야 이렇게 일부 타일만 보니까 좀 징그럽다. 박수 좀 치지 마 이 가식적인 녀석들아. 나 너네 이제 보기 싫어. 작업대 따로 만들 거야. 소박한 다이 작업대, 단단한 목재와 철광석 하나, 철광석 갖고 옵시다.
왕서 하나면 되지. 근데 이거 왜 일부만 못 가져가? 왜 한 번 꺼내면 다 꺼내야 돼? 불편해 죽겠네. 어? 다 모았다. 주머니에서 나눠야 된다고? 아 진짜 개번거롭네. 이거 야, 다 모았어. 제공할게. 아, 한 번에 모아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자. 아니네, 한 번에 받네. 주전자 해저블? 캔디 머신? 뭔가 다 쓰레기 같은데. 사다리 없어, 사다리? 잠깐만, 뭐라고? 남은 자재가 있어? 뭐가 필요하댔지? 철광석 30개. 철광석 30개.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캐서 얻은 총 철광석의 개수가 4개였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30개. 30개. 일단 이거 만들고. 랄랄랄랄랄라. 아니 근데 돌이 없잖아. 내가 지금 뭐 캐고 싶어도 돌이 없는데? 우리 또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원래 이런 게 며칠 걸려? 천천히 하자. 해저볼은 뭐야? 엄. 다이로 뭔가를 만들어볼까? 오, 이제 내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 밖에서 만들자, 밖에서. 집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 좀 솔직히 귀찮잖아요? 여기는 너구리 집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맵의 정중앙에다가 다이대를 만드는 거야. 여기 좋다. 인벤토리 정리하고 온다는 걸 깜빡. 탱. 어? 내가 복숭아를 먹었구나. 소화가 아직 안 됐구나. 아니 복숭아 누가 먹으라고 했어. 하, 내 돌. 아. 이제 안 부서지겠지? 이건 캤던 거잖아. 잡았던 앤데 또 잡을까? 있어.
이 돌 있다. 했던 거네.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쪽 건너편에 있지 않을까? 얘 뭔데 이렇게 커? 뭐지? 외면하는데? 인건가? 돌이 없어. 가게는 천천히 만들어야겠다. 타임슬립 쓸까? 타임슬립을 써야 되나? 아, 나이. 제트L을 누르면은 뭐가 있나요? 뭐야, 지 얼굴 바로 앞에다 던져줬는데 이걸 못 보네. 야, 물으라고. 아니, 개. 걘 물고기가 아니라. 아이씨, 밥도 진짜. 됐다. 이게 뭐야? 크니 패스? 처음 보는 게 나왔네. 바위가 없어. 바위. 가게는 뭐 천천히 만들고. 오늘 내로 가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뭐 하지 그러면? 할 게 없지 않나? 잉어. 조명을 바꿀 수 있네? 됐다. 마일리지나 모으자고? 난 밤 이게 좋네. 집을 좀 꾸며볼까? 솔직히 이러고 살면은 진짜 정신병 있는 사람 같으니까 지금 내 현재 방음 부스처럼 만들어볼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바다도 아직 제대로 안 둘러봤네. 할 게 많네. 이 밑으로는 못 들어가나? 어, 밖으로 나와지네. 왜 안 가죠? 미역이야? 미역 짱 많아. 헤엄치는 키를 연타하지 않으면 계속 천천히 움직인데. 잠깐만, 저기에 뭐가 있어. 따개비다. 어? 쟤 도망간다. 엥? 너 뭐야? 새우다. 국적 분홍새우? 도망가길래 깜짝 놀랐네. 얘 수영 되게 잘한다. 나도 어렸을 땐 수영 되게 잘했었는데 요즘에는 물에 들어가면은 그냥 쭉 하고 들어가져 버리더라고요. 유아. 문어야! 오징어가 아니라. 말미잘. 얘 뭐 바다에서 계속 수영 오래 했다고 탈진 걸려서 다음날에 기절해가지고 다음날에 막 집에서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약간 스타듀밸리 생각나서. 은근히 파밍할 게 많네 이게. 어? 구리다! 아, 이거 잘못 눌렀어. 올라와. 그럼 이 정도 플레이 하니까 낮에 돌아다니는 것도 좀 하고 싶고 그러네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계속 보는 거랑. 밤에 보는 거랑은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아니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다리 위... 어, 뭐야? 잠깐만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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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누구세요? 싫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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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갑자기? 아, 두 번 정도 물어봐야지. 아, 애가 끈기가 없네. 아니, 어떻게 초면에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냅다 달라고 해. 올바나사 거절했는데 뭔가 줬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 이건 뭐야? 대민숭 달팽이. 그런 거 아무렇지 않게 잡네. 되게 독이 있을 것 같아 생겼는데. 우와! 물고기가 도망갔어. 동물의 숲은 원래 그렇게 방옥의 연속이라고?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잖아요. 어? 우리 귀신 그 케빈 형 영혼 찾아줄 때도 거절해서 재밌는 거 봤잖아. 다음에 언젠간 또 만나겠지. 와, 불가사리다. 일단 나는 뭔가 부탁을 들어주려면 애가 좀 친절해야 돼. 싸가지 없이 말이야. 내가 파밍한 거 어? 딱 얻자마자 갑자기 천복 나오더니 내놔 이러면은 어? 당연히 거절해야지. 죽빵 안 날라간 게 다행 아니야? 여기 죽빵 날리는 기능이 없어서 내가 그걸 못했네. 얘 왜 헤엄치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이리 와라. 에? 해삼이야? 아, 진짜 별게 다 나온다. 와. 아, 이제 바닷속이어서 인벤토리에서 뭘 할 수 없구나. 불투명하게 나오네. 입 모양 너무 귀엽지 않아요? 위치를 잘못 잡았네. 뚱이야! 왜 여기 있니? 뭐야? 왜 이렇게 빨로? 어? 고둥 아니야? 수랑이라고 해? 마법의 소라고둥. 개비. 이제 슬슬 새로운 게 안 나오네. 라고 하기엔 방금 전에 수랑을 처음 봤다. 좀 더 있지 않을까? 해양 생물이 얼마나 다양한데. 말미잘이 제일 흔하네요. 세번째 뚱이.
아이 꼬말. 또 말미잘 같은데? 아이씨. 어? 뭐야? 아, 인벤토리에 중복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씩밖에. 자, 해변가로 돌아갑시다. 살려줘! 살려줘! 못 올라가! 살려줘! 살려줘, 젠장! 땅이 없어! 좀 궁금했던 건데, 잠수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냥 지가 알아서 올라오네. 오, 예스, 베이비. 이디. 뭐하노? 어라? 주머니가 가득 찼네? 잠깐 포기하고. 미역도 박물관 용인가? 파는 용도인가? 미역도 생물인가? 생물 아니지? 생물 아닌 것 같은데? 생물이긴 하죠. 그치, 살아는 있는 거지, 그치, 식물처럼. 선물을 까보자. 토이 철제 박스. 왜 둘 자리가 없어? 광장엔 물건을 둘 수 없어. 진짜? 나 처음 알았네. 집에 들어가서 깔아봐야지. 지하철이야? 당장 집어넣어. 나머지 다 팔러 갑시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동숲을 사고 싶지만 꼭 사고 나면 안 하게 된다고? 아, 근데 동숲 진짜 재밌기는 해. 난 솔직히 이거 왜 하는지 이해 안 됐었거든? 하다 보니까 중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이 귀여운 거 좋아하면은 환장해요, 진짜로. 나도 이렇게 빠지는데. 어? 큰잎 베스는 내가 아직 안 받쳤잖아. 잉어는 넣었고,
불 말미잘 말미잘 달팽이 불가사리 말미잘 불가사리 말미잘 말미잘 결정 5,000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 오! 야 미친! 에? 팔래? 아 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2,3,000원 나올 줄 알았거든? 와 깜짝 놀랐네 너 다 가져 야 이 정도면은 집값도 금방 갚겠다 수납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아 눈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눈덩이가 없어 어? 개꿀 퀘스트 달칵 이건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어? 눈의 결정 3개 찾는 것도 꽤 꿀인데? 소라게 잡기 캠페인? 소라게는 아직 잡아본 적 없지 좀 쉬운 난이도의 1쾌가 좀 있으니까 좀 하자 눈 3개만 잡으면은 200원이나 주는데 사라졌다 눈 3개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었어야 했는데 지금! 뭐야 너? 잠깐 시간 있어? 파이팅! 잡으면 나도 좀 줘. 눈이 없어 아까는 그렇게 많이 보이던 눈들 나 어디 갔 다 갔다 왼쪽에 눈 아니었냐고? 그건 내가 아까 버린 거 바닥에 던진 거는 그게 안 되잖아 테스트에 Yes, baby. 이렇게 깨는 거 은근 재밌는데?
소라게는 솔직히 확률이잖아요, 그죠? 소라게 소라를 딱 집으려고 할 때 움직이면 그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굴 포인트를 많이 주나 봐. 아니, 다 비어 있는 거밖에 없어. 조개가 근데 좀 많이 쌓였다고 생각이 들지 않니, 얘들아? 조개가 왜 이렇게 많아? 와, 조개 진짜 많아. 제발 소라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제발. 지금 잡았다. 갯강구. 나 얘 한 번도 본 적 없어. 소라게는 아니지만. 포기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내일 박물관 개장되면 재밌게 놀아야지. 조개 팔기 캠페인 있던데 조개 줍죠? 어? 그런 게 있었어? 조개 매입 캠페인. 당장 나가! 당장 주소! 야! 아까 그 많던 조개들 다 어디 갔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설마, 설마, 어, 더 있다. 네. 달러 가는 김에 다 죽자. 나 또 언제 돌아가? 섬 뒤지게 나는데, 진짜. 아, 멀어. 있네. 했던 거네. 텔레포트 기능은 없냐고? 설마. 아, 이게 조개 종류가 여러 가지구나. 에? 조개 껍데기 주제에 왜 이렇게 비싸? 뭐 다 비싸?
됐다. 이제 진짜 그만하자. 오늘 많이 했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일리지 받을 수 있는 거 더 있다고? 나도 알아. 그냥 귀찮을 뿐이야. 그걸 일일이 받는 게. 아우 밝아. 그래 하나씩 받아보자. 한 겨울에 스위머가 아니라? 에? 천원?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횟수에 따라 마일을 증정하고 있구나. 오늘 200번 채우고 갈까요? 200번 고? 솔직히 금방 한다.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그냥 키만 연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느새 1시 20분이네요. 시간 진짜 잘 가긴 한다. 왜죠? 왜 우리 3시간째 방송 중이죠? 아, 요즘 진짜 뭔가 이상하네. 방송만 키면은 시간이 막. 근데 아까 별똥별 그렇게 많이 떨어지더니 왜 또 지금은 안 떨어져? 아, 하루에 별똥별 떨어지는 수가 제한이 있어요? 떨어지는데? 어, 또 별똥별 시즌이 왔나봐요. 와우! 와우! 계속 연타나 하자. 나도 풀님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내려줘. 이 섬이 그냥 별똥별이 잘 보이는 섬인가봐. 저 올빼미는 못 잡냐고?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얘가. 야, 가만히 있는 생물 좀 내버려 둬라. 어? 모든 생물을 다 잡아다가 그 너구리한테 다 팔려고 좀 하지 말고. 형님 실제로 별똥별 본 적 있으세요? 히쁨이랑 한 번 본 적 있을걸? 되게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이사 오기 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네요. 어렴풋이. 확실하진 않아. 굵었을 수도 있고. 아우 야, 창문 좀 닫자. 추워. 으. 감사합니다, 껌. 우리 할 거 근데 진짜 많다. 비세라, 하우스 플리퍼, 벌렁다크, 유로트로, 모동숲. 또 뭐 있지? 파워워시. 프로젝트 존보이드.
링피트? 링피트는 하지 마 그냥. 장기 콘텐츠에서 빼. 나 미리 일정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21일 다음 주 화요일에 아토믹 하트 정식 출시되거든요. 그것도 데드 스페이스처럼 한번 쫙 정주행 달립시다. 대체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2년이나 지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냐고? 난 원래 다 유행 지난 게임 해. 막 다들 대세일 때 붙잡고 있는 게임 어정쩡하게 안 잡고 사람들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아무도 안 건드릴 때쯤 제가 자리를 잡는 거죠. 완전 개빡세게 선점하는 거 아니면 프레디 같은 건 선점해야 되는 게 맞고 이런 거는 좀 반응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 왠지 인기 많을 때 하면 안 하고 싶어. 그리고 해봤자 많이 안 봐. 대형 스트리머분들이 이미 다 하고 있어가지고 시청자가 많이 이렇게 퍼져서 제가 한다고 막 딱히 안 봅니다. 지금은 이제 다 보시겠죠. 오동수 파는 인간이 나밖에 없으니. 플레이님 되게 옛날에 봤었는데 지금은 하루마다 챙겨보는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의 매력을 알게 되셨군요. 후훗. 바이오 하자드 리메이크 후도 출시하면 하실 거죠? 나 하품 왜 이렇게 계속 나오냐? 바이오 하자드 리메이크 4? 나 뭐 그 게임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보고 괜찮아 보이면은 할게요. 진짜 200번 채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 끄면은 다른 콘텐츠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 피곤해서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200건 채우는 걸로 골발려고요. 뭔가 영상이 안 올라오면 불안해요. 오늘 드디어 퇴사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취직해!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서 나한테 후원해야 될 거 아니야. 멤버십 가입도 하고, 어? 채팅 보는 와중에 별똥별 안 놓치는 순발력? 아니, 이건 그냥 내가 키를 연타하고 있는데요? 놓치고 싶어도 놓칠 수가 없는 게. 그냥 나 지금 계속 키 연타하고 있어. 뭔가 영상이 안 올라오면 불안하다고? 영상. 나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우리 풀동부 애들 휴식도 보장해줘야 되고 저번에 프로젝트 존보이드 7시간 같이 합방하느라 다 지쳐가지고 작업 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나도 빨리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이야. 불똥 같은데 쉽지 않은데 풀동부 존보이드는 어떻게 결정됐나요? 우리가 저번에 첫 회를 찍었잖아요. 그거는 버리기로 했고 이제 컨셉을 새로 잡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우리 풀동부 전체 인원이 다 이제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부 애들만 들어오게끔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거고 그냥 이제 계속 전체 접속으로 가되 전체 접속이
그러니까 모두 다 참여를 하되 한 번이라도 죽으면 그 사람 탈락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존 보이드가 목숨을 소중히 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 훨씬 더 몰입감 있고 재밌게 하려면은 목숨을 다 하나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진짜 서바이벌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럼 소원 몇 번 빌었어요? 몰라요. 한 50번 빌었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오래 살아남은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그거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얘기 나눠볼게요.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은 또 인센티브 못 받으니까 좀 억울하지 않을까? 아니야, 근데 그거 잘 못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얼만큼 비열하게 살아남느냐. 인센티브 한 50만원 정도 걸면은 진짜 이 악물고 하지 않을까? 막 고로케가 정의감 넘치게 제가 상대하고 있을 테니 어서 도망치세요 하면은 고마워 하고 뒤에서 밀치고 막 이제 도망을 가는 거지. 참고로 밀치기 돼요. 밀치기 기능 넣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리고 프로젝트 존보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목숨이 가볍잖아. 무한 부활. 근데 그 요소가 왜 그렇게 되냐면 한 번 좀비한테 물려서 감염이 되면은 치료할 방법이 없어.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목숨을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백신 모드를 넣었습니다. 기대 중. 뭐 이제 프로젝트 존보이드 제대로 시작하면은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비가 되어가는 그 고통받는 중에 빠르게 이제 백신을 찾아가지고 목숨을 연명해가는 거죠. 개인전 말고 팀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개인전도 아니고 팀전도 아니고 단체전인데요? 개인전은 이제 각자 혼자 살아남는 거고 팀전은 또 경쟁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풀동포 다 같이 생존할 거야. 경쟁하는 구도면은 생존 게임은 재미가 없어. 나중에 그런 재밌는 장면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누구 한 명이 물렸어. 좀비가 되고 있는 와중에 아 누구 백신 없어요 제발 이러는데 내가 백신 갖고 있는데 내 걸로 하나 남겨두고 싶어서 나 백신 없는데 이렇게 거짓말 치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직원 버리냐고? 당연히 버려야지. 그러면 나에게 쓸모없는 직원들 따위. 야 별똥별 안 떨어진다. 왜 안 떨어지노 라고 말하자마자 떨어지네. 야 이거 음성인식 게임이다. 빨리 다들 외쳐 별똥별 떨어져라. 별이 싸지른 똥의 별. 별똥별. 왜 이름이 별똥별일까? 그러고 보니까
별의 파편 이런 거, 별 파편 이런 단어로도 만들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별똥. 야, 근데 이거 무슨 기능이냐? 아, 채팅을 치는 거구나. 누구와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플레이는. 나 유저섬이나 놀러 가볼까? 아니야, 근데 그건 좀 나중에. 내가 좀 이 섬을 제대로 즐기고 나서 가야겠다. 4950. 대동별은 이 정도 모았으면 됐고. 우리 티켓 사서 다른 섬 놀러, 응? 다른 섬 놀러 가볼까? 나 너무 잘 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잘 쏘노? 스키장 벽? 진짜 아이템 랜덤으로 주는구나 얘네. 빠빠빠. 너굴 쇼핑. 야, 우리 그래도 많이 모았다, 그지? 이런 거 다 장식품밖에 없나? 베네치아 카니발 가면 무서워. 이런 건 다 장식품뿐이고.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 마일 교환 쪽으로 가서 여행. 에? 2000? 꺼져! 안 돼. 스노클. 스노클 이거 있으면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왜 있는 거지? 잠수복으로도 그냥 바다는 가지던데. 어? 주머니 가방. 이거 끼면 인벤토리가 더 늘어난다거나? 그건 아닌가? 아, 저 패션이에요. 로그야 이거? 귀여워. 전 지금 장식보다는 실용성을 훨씬 더 중시하기 때문에 언제나 쓸 수 있는 도구 레시피. 이거 필요한가? 이거 하나 사볼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네 이게. 산다? 산다? 에? 레시피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뭔데? 잘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도구 레시피를 배웠다. 재료 모으기가 쉬워질 것 같은 예감이. 아, 아 이제 더 단단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건가? 오! 목재 엉성한 도끼를 업그레이드하는 용도 이런 식이구나. 어, 엉덩이를 업그레이드. 지금 아이템이 부서지기 전에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네. 그지? 뭐지 이건? 우와 무서워. 이걸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아니 너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면 이런 걸로 스키장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거야? 목재 철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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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광석. 와, 철광석 개 많이 필요하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우리 가게 만들 수는 있을까? 가게 없이 평생 살 것 같은데. 철광석 30개를 어떻게 모아? 일단 업그레이드를. 목재랑 철광석이 3개밖에 없네.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철광석이 초반에 진짜 개 많이 필요한데 진짜 안 나와요.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 아, 섬에 돌이 없으면 딴 섬 가서 캘 수 있다고? 근데 2,000원인데? 마침 딱! 2,000마일리지가 생기긴 했네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는 한데. 야, 그냥 철광석 쓰지 말까? 이거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이거 계속 만들면 되지. 어? 나뭇가지와 돌. 얼마나 편해, 재료가. 안 쓸래.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해봤자 뭐 내구도만 올라가잖아. 딱히 필요 없다 이거야. 저 도끼는 신맛이 날 거라고. 그러면 다른 섬 가볼까? 다른 섬 가는 거 추천해요 여러분?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오늘 할 거 다 해보자. 투어에 관한 상세 설명은 비행장 카운터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을 여행권은 이제. 예. 여행을 떠나실 때는 이 티켓을 지참하시고 엉덩만섬 비행장에서 출발해 주십시오. 그 외의 물건을 교환하시겠습니까? 네. 가자. 근데 이미 한 장 있지 않냐고? 너? 난 저 티켓을 처음 보는데? 마을 여행권. 혹시 모르니까. 아니 야, 근데 집에서 아이템을 얻은 다음에 저 빌어먹을 너구리 캠핑장 가가지고 제작하는 거 너무 귀찮다 이 말이야. 내가 맵 한가운데에다가 제작대를 두기는 했지만 안 쓰거든? 지금? 내 집에다가 둬야겠어. 아, 너구리가 원래 한 장을 준다고? 그럼 나 그거 어디다 버렸냐? 보고 가서 깨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지금 도끼를 좀 만들어서 가려고 하거든요. 어? 뭐야? 돌도끼가 따로 있네?
내가 아까 만들려고 했던 거는 그냥 도끼였고 돌도끼가 있네요? 오! 오! 목재로 업그레이드 하자. 엉도보다는 그래도 내구도가 많이 올라가겠지. 도끼 말고도 좀 중간 단계 삽이라던가 그런 게 있나? 낚싯대, 삽 없네. 도끼만 돌도끼가 있네. 이거면 되겠지. 아닌가? 삽을 만들어 가야 되나? 아니 근데 삽은 두 개잖아. 오케이, 렛츠고. 가자. 너굴 사장님이 마일 여행권을 맡겨뒀습니다. 마일 여행권을 이용하고 싶으면 제게 외출할래를 말씀해주세요. 야 이 쓰레기들아!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너네는 이미 어? 이미 맡겼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훈수 두지 말랬지 내가. 이거 공짜로 하나 주는 거 내가 지금 처음 알았잖아 지금. 아니 내가 도중에 먹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 너네 마치 자신들의 그 플레이 경험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기억 조작을 하고 있어. 아 근데 2000마일 그거 괜히 썼나? 뭐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외출할래. 마일 여행권. 말 되게 빨리 하네. 자세히 설명해 줘. 뭐 미친 소리야?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로드리야? 환장하겠네. 출발. 아니 근데 야 나 사다리 없는데. 사다리 없어서 섬 다른데 가면은 지형 다 못 둘러보는 거 아니야? 안돼. 야 그러면은 그 섬에 주민이 위쪽에 있으면. 로드리 목소리 개굵음. 도구를 가져오지 않으셨거나 부서지더라도 걱정 마세요. 마일과 교환해준다고? 물건을 두고 가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고. 알았어. 도구가 필요해.
와, 100마일이나 받아? 미쳤다, 날강도 새끼. 우와, 꽃이다. 위쪽에 있어서 못 가져갔던, 어? 여기 작업대도 있기는 하네요. 어? 주민이야! 다행이다! 위쪽에 있지 않아. 넘어, 캬! 예. 아, 뭐야, 귀여워. 애가 왜 이렇게 당돌해 보이냐? 얘 어떻게 데려가? 우리 섬에 오는 건 어때? 데려갈 수 있구나. 첫 이주민이야. 에, 너도 같이 노예가 되는 거야. 이 꽃은 가져가서 뭐 하는 거지? 빨간 코스모스, 하얀 코스모스, 스모스 스모스. 아까 여기 사 팔 수 있던 곳 있던데. 화석이 여기 있네? 돌이다! 안 보여. 와, 철광석 짱 많이 나옴! 안 돼! 괜찮아. 우리에겐 그냥 삽이 있어. 어? 우와! 이건 뭐지? 열대과일이네? 파파야인가? 야자열매. 더 가져가야지. 섬이 생각보다 좁은데? 바위 또 있다. 우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더 안 나온다. 쟤 뭐야, 귀여워. 와, 많이 나온다. 이 정도면 마일리지 뽕 뽑았는데? 괜찮은데? 우리 상점도 금방 만들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마일섬에서 나무를 흔들어대다 보면은 아이템이 꼭 하나는 나온다고? 무슨 아이템? 흔들어보자. 무슨 아이템일까요? 나와. 나와. 아, 꽃을 따지 말고 팔라고? 아니, 미친 잡초를. 오! 모종! 이렇게 모종으로 뜨는구나. 좋다. 한번 흔들어서 안 나오면 다른 나무 흔들면 된다고? 이거 계속 달리다 보면 어그로 풀리겠지? 풀리겠지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네가 늑대냐? 네가 늑대야? 아! 아,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았어. 그럼 꿀팁은 미리미리 알려달란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원래 남탓하는 걸 좋아해서. 야, 저 물고기 되게 크다. 기다려봐. 여기 봐. 이게 마 좀 인기가 있어. 오케이, 봤다. 농어? 농어인가? 물어. 샷! 오! 참돔! 팁을 알려주고 싶어도 그게 훈수처럼 보일까봐 못 말하겠어요. 좋은 정신이에요. 죄송해요. 아까 제가 말한 건 농담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라고 말했으면 전 오히려 화냈을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좀 물어라, 이씨. 아니, 이 약 물고 안 보네. 아니, 야! 니 바로 오른쪽에 찌있어, 이 개새끼! 아, 답답해, 이씨. 자. 아, 되게 미묘하게 비껴가네, 씨. 자, 완벽해. 그래, 됐다. 바로 물어버리네. 그건 마음에 드는구만. 아이씨.
얘는 가자미네. 넙치랑 무슨 차이야? 여기 나무를 다시 흔들어 봅시다. 물고기 되게 많다. 내 눈 좀 어떻게 해봐. 어? 아, 이런. 아니, 근데 만들 수 있을 텐데. 안 만들어져. 다행이다. 엉성한 낚싯대가 바로 즐겨찾기에 등록이 되어 있네요. 조그만 물고기도 처음 보는 종일 수 있으니까 다 잡아. 는 붕어네. 아까 물고기 한 마리 있던데 어디 갔지? 맞나? 여기 있는 애들 다 잡자. 오, 바로 물어버려. 전갱이? 황어? 제발. 제발. 아이씨. 아, 나 점프하니까 들어갔어. 아. 아, 나 이 게임 너무 화나. 너무 먼데. 어, 봤다, 봤다. 너무 늦게까지 하다 무리하지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눈 아프면 주무시고 하세요. 얍, 물 좀 마셔야겠다. 오, 여기 짱 큰 물고기 있어. 왜 또 갑자기 내가 찌를 던지니까 고개를 바꾸냐. 봤다. 에이씨. 바다미가 계속 나오네. 이 바다 주변에도 또 처음 보는 게 있을 수 있으려나? 어차피 여기 한번 떠나면 다시 모르니까 여유롭게 보고 가자고. 여기도 그물이 쳐져 있긴 하네. 잠수. 어디가? 왜 도망가? 주머니가 가득 찼어.
그냥 코스모스 버려. 빙어 버려. 다른 물품들은 바닷가에 못 버리는구나. 잠깐만, 이거 또 버려야지. 얘 뭐해? 그러면 이 꺾은 꽃들은 어디다 써요? 이거 착용하기가 있니? 아 뭐야? 그냥 판매용인가? 판매용인 것 같은데? 이제 갈까? 볼 거 다 본 것 같은데. 돌아갈래. 아! 벌집? 맞아, 벌집을 안 찾냐네. 산호 버려? 백강고는 받쳐야 되는데? 잡초 버려. 바위는 다 쳤어요, 네. 가운데 돌 쳐달라고? 이거? 가운데 돌이 있었어? 이거 치운 것 같은데? 이거 쳤고. 가운데 돌 안 쳤다고? 야, 그리고 벌 나온 벌집, 나 있는데? 벌집 먹었잖아. 아, 이 중앙섬. 저기. 저거. 여러분들 눈썰미 짱이다. 야, 저건 뭔데 저렇게 크냐? 물고기가 되게 수상하게 생겼네. 제발 좋은 거. 헛! 에이씨, 큰일 뺐어. 그리고 얘네 이거 어차피 부서도 되잖아. 그치? 없애버리는 게. 부셔. 그 돌밖에 안 나오나? 부서면? 복숭아 먹으라고? 아, 복숭아가 있었구나. 뭐 하세요? 돌밖에 안 나. 가자 이제. 아, 여기 또 맛있어 보이는 물고기가 있네. 이 섬을 떠날 수가 없구만.
왔다. 불어. 상어.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커? 아, 얜 넙치라서 크구나. 가자. 네. 인가요? 가자 이제. 즐거운 파밍이었어. 수고하십쇼. 즐거웠다. 넙치가 광어 아니냐고? 난 잘 몰라. 물고기에 대해서 지식이 해박하지 않습니다. 모종을 바로 보관할 수는 없네. 야자나면 해변에다가 심어버리자고? 아 귀찮아. 나 오늘은 쉬어야겠어. 오늘 할 만큼 했어. 힘든 건 다음에 하자. 꽃이 얼마나 할지 궁금하다고? 생선 종류가 비쌀 거야. 한 5,000원 주지 않을까? 에 3,000 제발. 아쉽구만. 짜다 짜. 넙치 처음 잡은 거 아니에요? 오, 아닐걸? 가자미 안 돼. 아니야, 가자미도 잡았어. 백강구, 공벌레, 잉어, 큰잎배스, 도미, 가리비, 달팽이, 굴, 해삼, 수랑, 불가사리, 북쪽 분홍새우, 미역, 문어, 말미잘, 따개비. 그리고 생물 도감. 이거 제출한 것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잡았었던 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잡으면 다 기록이 돼? 그럼 내가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박물관이 열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내 기억으로는 가자미랑 넙치 둘 다 제출 안 했나? 모르겠네. 기증한 건 눌러보면 나와? 안 나오는데? 나 이거 했는데? 이거 안 냈어? 붕어. 붕어도 냈어.
오른쪽 밑에 뜬다고요? 도감 표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박물관이 지어지면 뜬다고. 아, 그럼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네. 박물관이 지금 안 지어져서 알 수가 없으니. 뭐 안 냈으면 다음에 또 파밍해서 데리고 가면 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오늘도 굉장히 보람찼군요. 가게를 한 번에 못 지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빠른 시일 내로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모여봐요 동물의 숲 3일차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여러분. 녹화 종료.